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금융론의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나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들어가면 되나요? 네? 전혀 안 들어갔나요? 금융론의 앞부분에 305쪽 이제 앞부분은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고요. 넘어가시면 306쪽에 보시면은 지분금융 부채금융 비교하는 거 있죠. 요 정도는 좀 그래도 봐두시고요. 지금 몇번 말씀은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금융 부채금융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죠.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고요. 자, 요 정도로는 뭐 구별을 하셨네. 일단 지난주에 했는 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는 게 이제 투자론인데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는 것이 투자 분석 기법이죠. 투자 분석 기법이 어떤 게 있었죠?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하는 게 있고요. 어림셈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율 분석법 하는 게 있었죠. 하러비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일단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게 이 자체가 중요하다 그랬죠.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방법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죠. 순순해 했고요. 그거 말고도 두개더 있죠.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있죠. 현가, 회수기간, 연평균, 순현가 이렇게. 다섯 가지 외에는 모두 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뜻을 묻습니다. 얘네들의 뜻. 모두 한 20개 정도 되죠. 20가지 정도 되는데, 순현가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이거는 유입현가합에서 유출현가합을 빼서 계산하는 거다. 이거는 나누기에서 계산하는 거다.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그러면은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똑같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 이렇게 뜻을 물었을 때그 뜻을 대답하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 그 용어도 모른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그 용어를 알아야 그 다음을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할수 있죠. 그다음에 이게 승수법과 수익률법 있죠. 승수는 어떻게 번역하라 그랬어요? 몇년 걸리는가 이렇게 번역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소득 승수 뭐예요? 물으면 총소득으로 몇년 걸리는지 보는 건데,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총소득이란 하면은 바로 이제 어떤 표현이 나와야 되죠. 총투자액 나누기 총소득, 이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총투자액을 회수하는데 몇년 걸리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총투자액이 10억인데 총소득이 1억이라면 10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숫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총투자액이란, 총소득 승수란 총투자액 나누기 총소득. 맞나요? 지금 생각하고 있죠, 다들? 혹시 생각이 안 드십니까? 순소득 승수가 뭐예요? 그러면 순소득으로 몇년 걸려요? 이거잖아요. 그럼 뭐가 몇년 걸리는 거예요?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는데 몇년 걸리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무슨 투자액을 회수하는 거예요? 순소득까지는 총투자액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투자액 나누기 순영업소득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세전현금 수지 승수가 뭐예요? 그러면 지분투자액 회수하는데 몇년 걸리느냐 하니까 지분투자액 나누기 세전현금 수지,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종합환원율 이렇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투자액은 뭐가 나와야 되고 소득은 뭐가 나와야 되고. 투자액은 종합환원율 나오면은 투자액은 총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소득은, 이거 숙제를 내야 되겠다 아무래도. 숙제예요, 숙제. 카드를 만드세요, 카드를. 카드를 만드는데, 여기 이제 그 여기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에 나오는 카드를 이제 만드는데, 여기 종합환원율 이렇게 카드를 만드세요. 종합환원율 쓰고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그만 카드 있잖아요, 써서
그 뒷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종합환원율에 나오는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이에요?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소득은 순소득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뒷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총투자액과 순영업소득이 있어야 돼요. 종합환원율을 보면 바로 그게 생각이 나도록 해야 된다고요. 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총소득, 순소득, 세전수지, 세후수지요. 그죠? 이 소득의 순서가 여기에 따라 승수는 여기다 승수만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무슨 투자에? 총투자에 얘네들은 지분투자에. 요거의 역수가 총자산회전율이고 총은 총자가 붙어 있어요. 후는 후도 붙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세후 수익률이에요. 세후 수익률. 수익률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익률은 안 붙이지만 율자가 붙어 있어요. 총자산회전율. 총과 총은 다, 후와 후는 다 예, 붙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종합환원율하고 지분배당률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로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반으로 나눠서 왼쪽은 총투자에 나와야 되고 오른쪽은 지분투자에 나와야 된다. 요거는 몇 번째예요? 지금 1, 2, 3, 4에 두 번째잖아요. 여기 두 번째는 무슨 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 종합환원율이 나오면 두 번째 순영업소득이 나와야 된다고요.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왼쪽이니까 총투자액. 오른쪽은 지분투자액. 지분배당률 나오면은 지분투자액 나와야 되는데 소득은 세 번째. 세전 아니면 이 지분투자액은 세전 아니면 세후 나와야 된다고요. 됐나요? 이게 여덟 개 카드를 쓰고 다른 카드도 만들어서 예를 들어 부채비율, 대부비율 해서 뒷면에 분모분자에 뭐가 나와야 되는지를 적어놓고 종합환원율 딱 보자마자 뒷면에 나와야 되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자꾸 연습을 하시라고요. 예. 이거는 분모분자가 똑같겠죠. 요거하고 요거는 분모분자를 생각하는 건 나중에 일단 짝을 지어야 되니까. 왜냐면은 어차피 그 두 개를 끄집어내면은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율은 %% 계산하는 거는 분모가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액이 크겠어요? 소득이 크겠어요? 투자액이 더 크지. 그거는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짝만 지으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짝 짓는 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왜 애들 카드 있잖아요. 한 서너 살 먹은 애들 앞에 바나나 그림 있으면 뒤에 돌리면 바나나 글씨 있는 거 이런 거 연습하듯이 이거 보고 뒤에 바로 뭐가 생각나도록 뒷면에 있는 내용이 생각나도록 자꾸 해야 돼 이거를. 아 얘는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해소하는구나. 뭐 이렇게 순소득 승수. 얘는 총투자액으로 순영업소득이 얼마만큼 버는 거구나. 몇 퍼센트 번 거구나. 이게 자꾸 바로바로 그 단어를 보자마자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는 결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이 사례인 게 지금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숙제입니다. 숙제. 카드. 아시겠죠? 자, 이거를 하려면은 뭐가 돼 있어야 되는가 하면 가유순전후가 돼 있어야 돼요. 가유순전후 여기서 가능총소득이든 유효총소득이든 총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소득, 순소득, 세전수지, 세후수지 이게 돼 있어야 되고 예, 특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할 때 경비는 경비인데 영업경비죠.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체크해야 되고 여기는 빚을 갚는데 부채 서비스인데 이거는 원금과 이자에 합으로 돼 있다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영업소득세에서는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과세대상소득 계산할 때 순대이감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예, 그 주제별로 이렇게 딱딱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은 스스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수업만 들어서는 이게 기억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해 두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예, 화폐 시간 가치 했고 예, 화폐 시간 가치는 세 단계죠. 세 단계. 일시불이냐 아니냐 예, 메뉴했고 그 다음에 목돈, 푼돈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푼돈 계산할 때는 현재 돈을 쪼개느냐 미래 돈을 쪼개느냐. 현재 돈 쪼개는 걸 제일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이게 저당상수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역수관계도 함께하고 일시불끼리 역수고 예, 양쪽 예, 왼쪽 오른쪽 두 개 맨 밑에 있는 것끼리 역수예요. 연금의 내과 계수와 감채인 계수, 연금의 현과 계수와
저당성수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가서, 포트폴리오 이론은 세무득이라고 뭐라 그랬죠. 하나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거 비교하는 게 한무득이. 두 번째는 상관계수와 관련된 거 한무득이.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거 한무득이. 최적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려면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을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두고, 무차별 곡선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두고. 자, 그게 안 되면은 질문을 하시라는 얘기, 질문을. 뭐 문자로 질문을 하든, 아니면은 뭐 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든, 이렇게 이 문장이 뭔 뜻인지 이렇게 묻든. 지금 그나마 여유 있을 때 질문하세요. 나중에 되면 이제 점점 바빠지면은 여러분이나 전화 둘 다 똑같이 바빠져요. 막 급하게. 나중에 하지 말고 미리미리 질문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금융론에 자, 금융론에 지분 금융, 부채 금융 요거는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 조달하는 거고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 조달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지분금융은 배당을 해주는 거고 요거는 정해진 이자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항목들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에 비교해서 307쪽에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예는 이렇게 예가 나오죠. 예가.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예는 이렇게 예가 나오죠. 그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나오는 예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나머지 뭐, 부동산 금융의 위험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지난번에도 했었으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 합니다, 이제. 310쪽에 가시면 이제 원리금균 등 원금균 등 체증식이죠.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건 계속 해야 돼요. 원리금균 등 원금균 등 체증식은 이거는 거의 해마다 나온다 이렇게 봐야 돼요. 거의 해마다. 요거는 자, 일단 뭘 가지고 이제 뭐를 기준으로 구별을 하는가 하면은 원리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구별을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원리금 지불액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건 뭐고요? 이게 원리금 균등이잖아요.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증가하는 건 뭐고요? 그러니까 최증식이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증가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제 얘는 표현이 원금 균등으로 나오는데 원리금 지불액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것이 있고 늘어나는 것이 있고 줄어드는 것이 있다 이거죠.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 균등이 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의미가 원리금 균등이라고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최증식도 최증이라는 데서 벌써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증가한다. 그럼 남은 한 개는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감소한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체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건 잘 안 쓰고 이렇게 읽고 있었나고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아, 원리금 지불액이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이게 각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제일 부담스러운 방법이 뭐란 말이에요? 처음에 제일 부담스러운 방법이 원금균등이죠. 제일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제일 은행에 많이 갚는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떤 방법으로 빌렸던 첫 회는 발생이자는 어때요? 발생이자는 원금균등상환으로든 원리금균등상환으로든 최증식 상환으로든 발생이자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첫 회는 어차피 똑같은 금액을 빌렸을 테니까. 근데 누가 제일 많이 은행에 갖다 줘요? 설명 들으세요. 설명 책 보지 마시고. 뭐가 제일 많이 갖다 줘요? 은행에 원금 균등이 제일 많이 갖다 주잖아요. 그 소리는 똑같은 이자인데도 제일 많이 갖다 준다는 얘기는 처음서부터 빚을 제일 많이 갚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집을 빚을 제일 많이 갚아버리면 그만큼 잔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부터는 누가 이제 빚이 제일 적으니까, 원금 균등이 빚이 제일 적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자가 적어진다고요. 이자가 적어지는데 또 불구하고 한동안은 계속 원금 균등이 더 많이 갖다 주죠. 한동안은 그만큼 빚을 많이 처음서부터 갚아 나간다는 얘기예요. 처음서부터. 그러면은 대출 기간 내내 은행에다 이자 제일 적게 갖다 주는 게 누구란 얘기예요? 원금 균등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실 가지고 표현이 다양하게 바뀌어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딱 하나의 사실 가지고, 딱 하나의 사실 가지고 표현만 바뀔 뿐이란 말이죠. 1회라도 납부한 후 잔금이 누가 적게 남느냐? 잔금 적게 남는 건 누구예요? 원금 균등이잖아요. 그리고 금융기관 입장에서 자금 회수가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 원금 균등 이렇게. 또 대출 기간 전체 납입하는 원리금 합계가 제일 적은 게 누구냐? 그것도 원금 균등. 대출 기간 내내 이자 총 합계가 제일 적은 게 누구냐? 그것도 원금 균등. 어차피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상환액은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자 합한 것이 원리금 총 합계이니까 누적 원리금 합계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표현을 이렇게 바꿔요. 중도 상환할 경우 상환액이 제일 적은 거는 이렇게. 그것도 원금, 중도 상환할 때 상환액이라는 게 바로 잔금이거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가장 어렵게 출제됐던 것이 뭔가면은 초기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중에 누가 더 높냐 이렇게 비율을 물어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비중.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누가 더 높아요? 원리금 균등의 비중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은 첫 회는 이자는 똑같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지금 세 가지 방법이 이자가 똑같죠. 이자가 똑같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은 이만큼 주는 돈 중에서 이만큼이 이자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목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원금 균등은 이만큼 중에서 이자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허리까지 밖에 안 올라갔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비중은 누가 비중이 더 크다고요? 원리금 균등이 비중이 더 큰 거죠. 비중은 퍼센트 그 차지하는 지불액 중에서 차지하는 이자의 비중. 됐나요? 그게 지금까지 질문한 것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근데 여기에 이거 생각하면은 이 그래프에서 웬만한 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이제 비교하시고요. 다만 그래프를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자가 이렇게 된다 이런 이거는 뭐예요 이게? 여기 없어요 여기. 이거는 여기 없어요. 지금 이자가 일정한 거는 뭐예요? 잘 보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원리금 지불액인지 이자인지 잔금인지 이게 이자만 내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시험에는 이자만 내는 거 이렇게 나는 거는 이제 문장의 속에서 표현될 수 있어요. 만기일시상환이라고 그래요. 만기일시상환. 만기일시상환. 됐나요?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한꺼번에 갔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 맞죠? 갑자기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제가 국어하는 거 맞죠? 만기일시상환이에요. 자 여기서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은 다시 원리금 균등액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건 점점 어떻게 이자가 차지하는 건 점점 줄어들고 원금이 차지하는 거는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걸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원금 상환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일정한 건 뭐예요? 일정한 건 원금 상환액이 일정하고요.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체증식은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데 자 보세요. 체증식은 처음에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자에 해당하는 건 이만큼인데 이자도 못 갖다 주잖아요. 이렇게 갖다 주니까 맞나요?
이자, 발생 이자는 이만큼인데, 그럼 이만큼이 어떻게 돼요? 모자라잖아요. 모자란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빚이 늘어나는 거죠. 최정식은 예를 들어, 원리금 지불액이 첫 페이지에 1억을 연 10%로 빌렸다고 쳐보세요. 연 10%. 1억을 연 10%로 빌렸으면 1년간 발생이자는 얼마예요? 발생이자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갖다 주는 거는 700밖에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게 더 많아야 빚을 갚는 거죠. 그죠? 그래야 위에서 빼서 남는 게 원금 상환이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근데 지금 모자라게 가져가죠. 그럼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00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부의 상환이라고, 부의 상환. 마이너스 상환이라고요. 정상적으로 상환을 해야 빚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빚이 줄어드는데 지금 어떤 상환을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상환하고 있다고요. 마이너스 상환이라는 얘기는 빚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잔금이 1억 300 이렇게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는 갖다 주는 돈이 이렇게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은 자 이제 늘어나더라도 이제 빚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늘어난 상태의 이자 1억 300에 10% 이제 1030이에요. 그러면은 아직도 모자라죠. 아직도 모자라요. 아직도 부의 상환이에요. 그럼 빚이 더 늘어나죠. 근데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주는 속도가 더 빨라요. 처음에는 좀 적게 갖다 주더라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면은 세 번째는 이제 얘보다는 더 많이 가져가요. 1억 430이니까 1043이에요. 1043보다는 1100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갚아나가는 거예요. 57만원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57만원 갚아나가면 이제 여기서 빼면 되는 거죠. 1억 373만원 이렇게 돼요. 그냥 믿어만 주세요.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 갚아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한 2년 이렇게 요 구조에서는 2년 2년 정도는 빚이 늘어난다고요. 됐나요? 이게 부의 상환이 발생하는 게 뭐다? 최증식은 처음에는 좀 빚이 늘어났다가 내려가요. 그래서 최증식 상환에서는 잔액이 그 잔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잔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이게 처음에는 좀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됐나요? 자, 요게 이제 세 개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항목들을 읽어는 이제 보시고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312쪽이 문제 있죠. 1번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하면은 이게 일정한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머릿속에 이거 하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어떻게 증가하나요? 이자는 줄어드는 만큼 원금은 늘어나죠. 맞죠? 이게 이제 이자, 원금, 이게. 이걸 묻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1번이 바로 맞는 거네. 옳은 것을 쳤는데. 그죠? 저 같으면 1번을 저 5번에 갖다 배치시켰을 거예요. 너무 허탈하게 정답이 1번에 앞에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좀 풀고 이렇게 앞에 지나가야죠. 자, 이번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했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하는 거 이렇게 내려가는 거. 처음부터 부담이 커요, 이거는. 이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적죠. 처음에 부담되는 만큼 많이 갚아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금 균등이 부담이 되느냐, 원리금 균등이 부담이 되느냐. 처음 대출 받을 때 말이에요. 원금 균등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돈만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그리고 지금 소득 수준이 생애 한 창만을 4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출 받는 게 괜찮을 수 있어요? 40대 초반에 재정식으로 받아버리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감당을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예, 앞으로 계속 소득이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는가 봐요.
20대라면 재정식은 괜찮을 수 있죠. 40대라면은 원금 균등이 나중을 생각한다면 부담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갚는 만큼 은행이 이자 제일 적게 갖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적 원리금이 제일 어떻다고요? 적다고요. 그다음에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 부채 상환 비율은 채증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총 부채 상환 비율이 뭐예요? 디타입, 디타입. 자, 이건 이제 설명드릴게요. 디타입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총부채 상환 비율은 연 소득분의,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연 소득분의 연간 원리금 지불액이요. 원리금 지불액. 자, 여기에다가 이제 기타 부채가 있으면 기타 부채에 대한 이자도 따져요. 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받는 거 말고 기존에 다른 대출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 대출 받은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고려를 하는데 일단 요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요것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정부가 이런 것들을 이제 40%로 규제한다. 생각해보세요. 40%로 규제한다. 그 소리는 어떤 사람의 소득이 6천만 원이라면 이 사람이 40%의 규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까지 원리금 지불액으로 쓸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쓸 수 있는 한도가 2,400만 원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6천만 원의 40%인 2,400만 원만 원리금 상환하는데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달로 치면은 200이죠. 한 달에 200만 원만큼을 원리금 상환하는데 쓸 수 있도록 대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받는 게 2,400이 아니라 얼마인가를 대출을 받으면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달에 얼마씩 내는 한도가 200, 한 달로 치면은 200까지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1억 지금 대출 받으면 한 달에 얼마씩 상환해야 되는지 알아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면은 1억 대출 받으면 100만 원이면 돼요. 이런 경우라면 이 사람은 얼마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죠. 뭔데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 거는 지금 계산하라 말 안 하니까 걱정 말고요. 그 쓸 수 있는 돈의 한도에 따라서 맞춰서 대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미 기타 다른 부채에 대한 이자가 이미 있으면 요게 한 몇백만 원 있으면 이자가 1년에 내는 이자가 있으면 내가 요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때 한도가 낮아지잖아요. 한도가 낮아지니까 주택담보대출은 받기가 조금 더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개념상 그거예요. 개념상. 근데 이제 이거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40%로 규제가 될 때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묻는 문제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재정식 이렇게 할 때 이게 바로 지금 축이 뭐였어요? 원리금 지불액이었잖아요. 원리금 지불액이 누가 제일 많아요? 초기에. 초기에 원금 균등이 제일 많잖아요. 예, 자, 이게 같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똑같은 사람을 기준으로. 누가 더 많아요? 똑같은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출받을 때, 이렇게 대출받을 때, 이렇게 대출받을 때. 원금 균등 상환으로 대출받을 때 원리금 지불액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2억을 대출받으니까 원금 균등으로 하니까 200만 원 내더라. 2억을 대출받았는데 월 200을 내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그럼 요거는 150만 원만 내면 되고 요거는 10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으로 대출받으면 한도를 다 쓴 거죠. 쓴 거예요. 월 200 이렇게 기준하면 월 200, 월 150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가. 근데 대신 얘는 점점 낮아지는 거고 얘는 계속 150이 유지가 되고 대출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요거는 월 100 이러면은 같은 돈을 대출받았잖아. 지금 같은 돈을 대출받았는데도 원금 균등 상환은 한도를 다 써버렸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대출 못 받는 게, 한도가 예를 들어 2억 한도가 정해져 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최증식 상환으로 대출 받으면 반밖에 안 쓰는 거죠. 한도의 반밖에. 그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대출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출을 받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뭐 최증식으로 받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근데 잘 안 해주죠. 뭘 믿고 해주겠어요. 앞으로 이게 이걸 소득 증가라는 걸 해야 되죠. 근데 하기는 해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잘 안 해줄 거란 얘기예요. 대체론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대체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출받으면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다? 월리금 균등. 최증식은 잘 안 해주니까. 해주기는 해줘도. 최증식이 안 된다면 그 다음 방법으로는 월리금 균등을 하면 약간 더 여유가 있잖아요. 한도 50만 원 여유가 있는 만큼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지금 알려드린 거라고요. 혹시 나중에 대출 받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대출 받으면은 조금 더 많이 대출 받을 수 있고, 더 많이 대출 받으려면은 기간을 더 길게 하면 되죠. 길게 하면 이게 한도가 지금 매달 한도가 낮아지니까. 뭔지 아시겠죠? 한 30년 대출 받는데, 30년. 30년 대출 받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질문이 나와요, 시험에. 기간을 늘릴수록 매월 납입액은 어떻다? 줄어든다. 이런 거 지금 지문 얼마든지 만들지. 만들어요. 지문, 시험 문제 지문 만들어요. 기간을 늘리면 매월 부담액은 줄어든다. 이렇게. 됐나요? 됐죠? 자,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라고요. 3번 지문은. 다음에 4번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조기 상환, 얘 나왔네. 조기 상환하는 경우 했잖아요. 조기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이 바로 뭐예요? 조기 상환하는 경우의 상환액이 바로 잔금이잖아요. 잔금. 잔금이 누가 더 적어요? 원금 균등이 더 작잖아요. 됐나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라고 돼 있어서 틀렸잖아요. 맞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국어가 안 되는 것 같아. 개론은 되는데 그 비해, 뭐뭐의 비해 이런 말이 나오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때는 그거를 읽지 않는 게 요령이에요. 원리금 균등에 비해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읽지 말라고요. 그냥 원금 균등 상환만 생각하라. 원금 균등. 원금 균등 상환의 상환액이 뭐예요, 이게? 이게 원금 균등 상환의 잔금, 이걸 묻는 거 아니에요. 원금 균등 상환의 잔금이 제일 적은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읽으면 오히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결혼 모른다 그러지 말고 국어 모른다 이렇게 하세요. 국어를 못한다 이렇게. 자, 그렇게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죠. 예, 5번은 이제 최증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나요? 아니잖아요. 됐나요? 자, 지금 DTI가 나온 김에, 자, 앞으로 다시 가셔서요. DTI와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예, 다시 오겠습니다. 예, 290쪽을 보시죠. 290쪽. 예, 290쪽에, 291쪽에 뭐가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소유주택시장가치가 3억 원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하고 있죠. 예? 자, 지금까지 대출을 해줄 때 LTV 기준으로만 해오다가 한 5, 6년 전인가, 6, 7년, 7, 8년 전인가, DTI 기준을 추가로 넣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만 해도 문제가 안 됐어요. LTV가 뭐예요? 대부비율이, 대부비율. 론 투 밸류 할 때, 우리 대부비율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비율이요. 융자비율, 저당비율 하는 거, 부채비율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한 거. 자, 집값에 몇 프로 대출해준다 이거잖아요. 옛날에는 이걸로 대출해줘도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1억짜리 집을 사는데
6천만 원, 60% 적용하면은 4천만 원 내 돈, 6천만 원 남의 돈 해가지고 살 수 있죠. 60%. 근데 옛날에는 문제가 안 됐는 게, 예, 그리고 옛날에는 이것도 많았어요. 이자만 내는 거. 예, 이자가 일정한 원금 만기 일시상환. 이자만 내도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집값이 자꾸 올라가요. 집값이. 1억짜리 주고 사는데 1억 2천, 1억 3천, 1억 4천 올라가니까 6천만 원 빚은 그대로 있어도 원금을 상환 안 해도 이 말이야. 원금을 상환 안 해도 이자만 계속 내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집 팔아서 갚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돼. 전혀.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떤 곳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마냥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게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줘도 이자만 받아가지고는 이제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만 갚는 대출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 이제. 이제 갚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갚아 나간다는 얘기는 대출 받는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대출은.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고 여기 나온 이유가 이거는 이제 자산가치 기준. 요거는 현금 흐름 기준이에요. 현금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현금을.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 기준이에요. 소득 기준. 됐나요? 이거는 이제 자산가치 기준. 자, 그러니까 집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이 없으면 대출해주겠다 안해주겠다 안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또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담보가 되는 주택의 가격이 낮으면 대출 많이 해주면 안될 거 아니에요. 담보가 제도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대출해주려면 요거 기준으로 나온 것 중에 큰 것 기준, 작은 것 기준, 작은 것 기준으로 대출해준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자료가 문제에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이렇게 나오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이게 요 질문이 나오면 자료가 다섯 개가 나와요. 이쪽은 부동산 가격이 나와야 되고요. 그럼 뭘 또 줘야 돼요? LTV를 줘야 돼요. 문제에서 부동산 가격의 몇 프로, 이 LTV 기준이니까 LTV를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그냥 곱하기만 하면 대출받는 금액이 나와요. 됐나요? 근데 이쪽은 뭔 기준이에요? 현금의 소득이, 연소득이 나와야 되겠죠? 연소득이 나와야겠죠? 그러면서 뭐를 줘야 돼요, 또? DTI를 줘야 되겠죠? DTI 기준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저당상수를 줍니다. 저당상수를. 이쪽은 저당상수를 줘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는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전제로 해요. 원리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할 때 저당상수 나오지 않던가요? 화폐 시간 가치에서? 다시 좀 돌아가면, 현재 돈 쪼개일 때 나오죠. 현재 돈 쪼갤 때. 현재 돈을 빌려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갚아 나갈 때, 매달 갚아 나가는 그 금액 계산할 때 저당상수 곱해서 구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 해서 원리금 균등액 가잖아요. 자, 여기서 또 저당상수 나눴는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연소득 6천만 원의 사람이 DTI가 40%면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연간 원리금 지불액 한도가 2,400이죠. 이 원리금 지불, 이게 이쪽이라면 이쪽 한도를 계산한 거예요. 요거 계산했을 때 요거 곱하기 계산해서 나온 게 이거 한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저당 상수가 이쪽으로 가서 나누기를 해요. 나누기. 그래서 저당 상수가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저당 상수가 필요하구나라는 정도만 하고 숫자 다섯 개를 이렇게 알려주면 항상 이 구조에서는 숫자를 다섯 개를 알려줘요. 다섯 개. 자, 여기에 지금 원리금 균등 상환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시험에 원리금 균등 상환이란 말이 없어요. 지금 이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저당 상수를 준다는 얘기는 문제에서 뭐를 전제로 묻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전제로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다섯 개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가? 곱하기 해서 원리금 상환의 한도가 계산됐잖아, 아까. 여기서는 이제 나누기를 해야 돼요, 나누기.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가 나누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나요? 자, 근데 사실은 대출 가능 금액 문제가 두 가지예요. 대출 가능 금액 문제가 똑같이 대출 가능 금액을 묻는데 잘 보셔야 돼요. 문제에서 이제 이쪽이 더 중요해요. 이건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으로부터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대출받는 사람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줘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이 임대료 수익성 부동산 있죠?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에는 LTV 기준, 요거는 똑같은데, 어차피 부동산 가격 기준은 똑같은데, 이쪽이 DSCR 기준 해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영어로 쓰니까 이런 거고,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감당률.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그래요? 내가 감당한다 그러면 안 돼요. 부채는 누가 감당해? 순영업소득이. 자, 수익성 부동산은 그 부동산에서 뭐가 발생해요? 그 부동산에서 수익이 현금 흐름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영업소득이 나와야 돼요. 순영업소득이. 이쪽에서는 그냥 부동산 가격 그대로 나오는데 다 똑같은데 여기는 LTV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는 부채 감당률이 나온다면 DSCR이 부채 감당률이 나와요. 부채 감당률. 여기에 저당 상수 나오는 건 똑같다고요. 요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주택의 경우에는 연소득에서 DTI 곱해서 이렇게 나누기 저당 상수하고 여기에서는 순영업소득 부채 감당률 나오는데 여기서는 나누기예요. 나누기. 이쪽은 나누기. 이쪽은 곱하기 나누기예요. 근데 요거는 출제 비중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냐, 주택이냐. 그러니까 DTI가 나오느냐, 부채 감당률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차이예요. 근데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된다고요. 압도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풀어야 돼. 문제를 풀 때.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 때, 대출 가능 금액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읽기 전에 그 위에 주택의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주택의 경우는 LTV 기준, DTI 기준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 한 장 넘겨보십시오. 한 장 넘기면 다음 페이지에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 이렇게 있죠.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에는 LTV 기준, DSCR 기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한다고요. 문제를 읽어서 DTI가 나오면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자료는 늘 이렇게 다섯 가지를 준단 말이에요. 이제 구조만 파악하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구조만 파악하면 그 다음은 아주 간단해요. 이제 순서대로 숫자를 집어만 넣으면 돼요. A 소유 주택 시장 가치가 얼마예요? 3억이죠. 그럼 어디다 넣으란 얘기예요? 여기다 3억 쓰는 거죠. 다음에 연소득이 얼마? 연소득 5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5천. 순서대로 이제 나올 때마다 집어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연저당 상수가 몇? 저당 상수 여기 0.1이죠. 이 자리에도 0.1. 그다음에 담보 인증 LTV가 60%, 총부채 상률 40%. 이게 60%. 여기 40%. 다 됐죠? 숫자 다섯 개 다 나왔어요. 여기 뭐 하고? 곱하기 하면 362. 1.8억이고. 여기는 4520 2000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니까 곱하기 하면 2000 나누기 하면은 0.1로 나누니까 곱하기 10하고 똑같죠? 맞나요? 그러면 이 중에 작은 쪽 어느 쪽? 1억 8천 됐습니까? 자, 여기 뒤에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연습하시고요. 됐죠? 됐나요? 예, 좀 쉬겠습니다.